여기 피지컬 갤러리 아시죠, 여러분들? 재활 관련 콘텐츠를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맞아요. 배드민턴을 또 많이 좋아하세요. 지금 잠깐 좀 어깨가 안 좋아하셔서 쉬고 계신데, 다음에 한번 운동하는 영상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네.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밴드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골반이나 무릎 쪽에 좀 너무 통증이 있고 운동할 때 너무 지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문기훈 쌤이라고 다들 아시죠? 재활운동의 정말 전문가시죠? 오늘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보조 운동도 배우고 왜 지금 골반이나 무릎이 안 좋은지 좀 원인을 파악하러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계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너무 좋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어떻게 멀지 않았어요, 오늘? 아, 오늘 한 시간 정도 좀 걸렸습니다. 한 시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기다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몸이 너무 네. 아, 궁금한데. 네. 네. 갈아입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걷는 모습 일단 보면요. 일단 네.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낮아져 있어요. 네. 돌아서 다시 걷습니다. 다시, 네. 다시 걸어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네. 긴장하지 말고. 네. 지금 보면은 골반이 뒷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네. 뒷모습 보면요. 오른쪽 궁둥이만 뒤로 가 있고 앞으로 오른쪽 엉덩이 앞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반이 우측 회전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으로 골반이 우회전돼서 네. 걸을 때 네. 오른쪽 엉덩이만 자꾸 뒤로 나오고 네.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도 우측 골반이 따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돌아서 계속 걷습니다. 네. 그리고 걸을 때 보잖아요. 걸을 때 보면은 왼쪽으로 골반이 살짝 밀리는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견갑골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정면 보고 서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정면 보고 네. 여기 넓은 데로 가서 네. 볼까요? 네. 쭉 가서 네. 여기서 딱 서볼게요. 네. 자, 우측 어깨가 높아질까봐 제가 살짝 잡아놨습니다. 네. 뭔가 우측과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팔 모양이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왼쪽은 조금 정상적인 팔 모양이고 예. 오른쪽은 약간 레고 그러네요. 예. 레고를 잡고 예. 있는 것처럼 팔 예. 모양이 밑으로 예. 떨어져 있습니다. 네. 떨어져 있고요. 네. 자,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를 옷을 이렇게 네. 쫙 했어요. 네네. 했더니 네. 오른쪽 공간하고 왼쪽 공간하고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넓어 보여요? 넓은데요? 예. 네. 어디가 더 넓어 보여요? 여기요? 아, 여기가 넓어 보여요. 네, 네. 옆구리에서부터 네. 팔 공간, 요 사이가 어디가 넓어 보여요? 여기가 넓어 보여요. 우측이 넓어 네, 보이죠? 네. 우측이 넓어 보여요. 자, 이런 이유들 좀 찾아보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네, 네. 자, 일단 보내주신 이제 질문지물을 보면은 무릎에 네. 좀 통증이 있어요. 아, 네. 무릎 통증이 어디쯤에 있죠? 이제 체육 충격 받았을 때는 이쪽 거의발 쪽에. 네, 네. 그때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지금도 계속 불편한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좀 시린 느낌. 오래 운동하면 시린 느낌. 네네. 운동했을 때 네네.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다시 네네. 거울 보시고 네네. 자, 그런 부분도 같이 볼 거예요. 일단 네네. 가장 먼저 보였던 건 어깨 부분이고 발목, 그 다음에 골반에 관한 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무릎이 왜 불편함을 느꼈는지부터 좀 보는 게 좋은데 네네. 우리가 거의발은 네네. 이 봉공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차는 근육하고 그 다음에 박근이라고 해서 네네. 내전근, 네네. 안쪽으로 모으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반건향근이라고 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다 사용되면 어떤 동작이 되냐면요. 네. 이거 동작 아십니까? 소녀시대 동작처럼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런 동작이 네. 보통 그 근육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 안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동작의 반대쪽의 활성. 네. 즉, 다리를 뒤로 차주면서 네. 바깥쪽으로 내회전시키는 요 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철님은 보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네네. 봤지만 뭐 배드민턴 칠 때 보면은 예. 보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앞쪽에 스텝을 네. 밟을 때 네. 밟을 때 발의 모양이 네.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방향을 무릎 방향으로 딛지 않고 네. 발이 정면을 봐요. 아, 예, 맞습니다. 이 정면을 예. 봐요.
여기서 짚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짚을 때는 괜찮아요. 짚고 돌아올 때, 돌아올 때 거위발에서 힘, 스트레스가 계속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뒤에서 스텝을 밟고 있을 때 차고 나갈 때 차고 나갈 때 어떤 거예요? 똑같이 내외전을 돌리면서 밀어내는 힘이죠. 여기서의 스트레스 쌓이고 여기서의 스트레스가 같이 쌓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주어지니까 계속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범위로 가기 전에 내가 안정성을 잘 확보해 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골반 회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정면 보고서 봐요. 자, 정면 보고 바로 쓴 거죠. 발 모양을 봐봐요. 우측이 좀 뒤로 빠져 있나요? 살짝. 기본적으로 골반에 우회전이 있어요. 자, 옷의 주름을 봐도 그래요. 왼쪽 보면은 주름이 골반 쪽까지 가 있죠. 근데 오른쪽 주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오른쪽 골반 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요 회전이 있는 거예요. 우측 회전이. 요건 눈으로 본 거고. 자, 눈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왼쪽 다리 한번 들고 서볼까요? 자, 반칙이 다리 움직이면. 자, 가만히 편하게 서 있고. 편하게 서 있고. 자, 여기에서 왼쪽 다리 들고 서보세요. 유지. 유지. 왼쪽 다리 들고 섰을 때, 뒤꿈치부터 뒤통수까지 일직선 그었을 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팔이 좀 더 벌어진 거 빼고요. 자, 내리고. 자, 오른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른발 들면은 일단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골반이 왼쪽으로 밀려요. 제가 아까 걸을 때 왼쪽으로 밀린다 했죠. 그리고 어디 힘을 더 많이 써요? 다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다면은 나는 골반의 우회전 패턴인데 결국 다리를 들었을 때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이 돌아가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골반을 밀고 다리를 재기차게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가 이 거위발 쪽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다. 다시 한번 오른발 들어보죠.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방향으로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리고 상체를 봐봐요. 이렇게 들고 있어봐요. 그냥 들고 편하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도 돌아가고 오른쪽 어깨는 떨어지고 왼쪽 어깨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타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골반의 우회전 패턴이 너무 너무 강한 거예요. 우선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고요. 실제로 내가 다리를 이렇게 뒤덮을 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안쪽으로 많이 휘어짐이 발생하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왼발 체크할 건데 뒤로 다리를 구부려 봐요. 이렇게. 아니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구부리세요. 거울을 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 팔 힘 그만. 팔 힘 빼고. 자, 허리 손 하고 여기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구부렸다 폈다. 그렇죠.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바깥쪽으로 또 안쪽으로 돌아가는 건 좀 보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한 번 더. 안쪽으로. 불안하네요, 왼쪽도.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거. 느낌 있죠? 느낌 있죠? 왜? 골반에 회전하는 패턴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힘을 여기 안쪽에다 줘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 안에 걸리는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아파요? 예, 느낌 있어요? 앞에서 할 때는. 다리 아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릴 때는. 살짝 좀 덜 합니다. 살짝 덜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들게 되면은 내 체중이 어쨌든 허벅지, 그 다음에 옆쪽에, 그 다음에 앞으로 다리 들면 뒤에 근육이 힘을 쓰거든요. 뒤에 근육이 힘을 쓸 때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좀 덜 걸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옆에도 힘을 못 쓰거든요. 실제로 다리를 앞으로 들어봐요. 앞으로 들어가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서 이 힘을 바탕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좀 덜 들어가요. 근데 뒤로 빼면은 바로 힘을 못 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측 앞에다가 이런 패턴으로 디뎠을 때 힘을 못 주고 좌측 발이 뒤로 있었을 때 우측 엉덩이에 힘을 못 주는 상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깨는 괜찮아요? 어깨요?
어깨 한번 보죠. 정면 봐봐요. 어깨가 우측이 괜찮을 리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1cm 네. 이상. 네. 자, 선서. 네. 하고요. 선서하면, 우리 선서 어떻게 해요? 선서 이렇게 해요? 지금 보면, 옆에서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선서하면 이렇게 선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외회전을 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상체 가만히 있고, 네. 팔만 뒤로.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서, 네. 이렇게 외회전. 안 되죠? 네.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이런 분을 데리고, 안 되죠? 네. 결국 내가 스윙을 하려면은, 네. 외회전에서 내회전으로 돌아오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네. 외회전 범위가 안 되니까, 아. 계속 내회전으로 꺾어서만 때리고 아. 힘을 쓰는, 네. 그러면 회전이 다 나가요. 아. 외회전을 잡아주고, 네.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아, 네. 선서. 네.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네요. 아. 흥분해서. 자. 천천히 앞으로 내회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더더더더더더더 통증 없어요. 네, 네. 오케이 확인. 더더더더 네. 내려가요. 더더 내려. 괜찮아요. 확인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네. 골반의 우회전 패턴에 근거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왼쪽 다리 들고 서보세요. 왼쪽 다리 들고. 네. 그리고 서보고 그대로 고정. 네. 더 들어야죠. 고정. 다시 선서. 이제 좀 뭐 선서가 되네요. 네. 들고 계세요. 네. 다리 들고 있고 회전. 들어서 회전 이렇게 뒤로 아 그래도 안 넘어가요. 이거는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부를 너무 쓰네요. 네. 팔을 든다고 어깨를 많이 쓰면 안 돼요. 그죠? 네. 내리고 네. 좋습니다. 자 잠깐 이야기 나누고 진행하시죠. 왜 이런 부분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네. 잠깐만 들어가서 네. 안 하고 네. 갑자기 게임을 치게 됐는데 저기 천 릴레이 하다가 갑자기 무릎 통증이 갑자기 온 건 아니고 네. 무릎을 구부리려고 했는데 힘이 좀 안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네.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네.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네. 그 해당 부위의 근육 때문에 힘을 못 그 근육 손상 때문에 힘을 못 준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안정성이 잘 받쳐줘야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끝에 있는 뭐 물건을 집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낭떠러지에 내가 뭐 나무를 잡았어요. 네. 이 나무가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손은 끝까지 뻗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뻗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고정점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네. 끝에서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거위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네들도. 네. 즉 이 거위발 애들이 다 골반에 붙어 있어요. 네. 즉 골반의 회전이 내가 골반이 여기 있으면은 네. 여기 있으면은 거위발은 안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골반이 우회전 이거죠. 네네. 우회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당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텐션을 풀어놔야지만 그 다음 운동이 가능해요. 결국 이 돌아가는 패턴에 대해서 안쪽에 걸리는 이런 불편감들을 먼저 이걸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 골반의 우회전을 만들고 있는지 찾아내는 게 오늘 컨설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디스크는 없죠. 디스크는 어느 정도 좀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로 인한 뭐 저림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디스크가 한번 터진 적이 있다고 치료를 한번 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군대 가면서 좀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도 또 정형외과 가서 찍어보니까 거의 직전이라고. 직전이라고 해서? 이제 다리가 살짝 절인. 절인 느낌이세요? 네. 왼발에 살짝 있어요? 양발 조금씩. 그럼 일단 요건 네. 디스크는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평가를 좀 하고, 네. 이게 진짜 삐져나와서 절인 네. 건지, 네. 아니면은 골반이 우측으로 회전하고, 네. 흉추가 반대로 회전하면서 절임이 발생한 건지. 네. 그 아킬레스건 쪽 살짝 미세하게. 네. 아킬레스건 쪽이면은 네. 거의 꼬리뼈 쪽이에요. 아, 그러면 네. 꼬리뼈 쪽이면은 네. 내가 과도하게 허리가 앞쪽으로 쭉 밀려 있고 배가 네. 계속 조금만 먹어도 배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체형이면 절일 수 있어요. 절일 수 있어요. 그런 거. 골반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뻐근함인데 골반의 유연성이 어떤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런지 할 때 콕죽기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살 조금만 해도 이쪽 뒤가 너무 막 뻐근하고 알비겠다가 느낌이 아니라 막 한 일주일 쉬어도 막 뭐라고 해야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그 관절에 주사 맞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야, 관절이 이렇게 뻐근해서 안 돌아가는데 끝까지 돌아갔다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리랑 골반이랑 관계가 있는데 허리는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네. 골반은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역할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허리는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골반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골반은 잘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뭐 허리를 잘 고정할 수 있는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리치료나 체외 충격파 많이 받았는데 뭐 따로 뭐 도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아, 도수 운동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 없고 그냥 전기 치료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이런 것만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훈발석이는 그렇고 지금 폼롤러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냥 허벅지 밑에 깔고 영상을 보니까 허벅지 밑에 깔고 이러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계세요. 아, 그거랑 골반이랑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있죠. 아, 종아리. 그다음에 좀 어깨 뒤 등 쪽 있죠. 등 쪽. 네. 그거랑 이제 조그만 마사지 볼로 저 어깨 앞쪽.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루틴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는 민턴 빼고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원래는 하던 거 있어요? 원래 축구. 아, 축구. 네. 오랫동안 썼습니다. 아, 웨이트는 따로 안 하시고요? 네, 지금은 웨이트는 안 하고 있고 재활 운동하는 거는 아까 폼롤러만 하고 있고요. 폼롤러만 하고 있고 혹시 지금 뭐 특별하게 내가 자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누워 자는 것 같습니다. 아, 바로 누워 자요? 아내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바로 누워서 자요. 바로 누워서 자요? 네. 아, 굿굿 좋아요. 이게 아내분이 잘 알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바로 누워 자고 지금 업무적인 건 좀 어때요? 업무적인 거는 좀 어떤 자세로 많이 활동을 하세요? 거의 컴퓨터 작업이라 이렇게 이런 자세 맞습니다. 앉아서 많이 하죠. 맞습니다. 앉아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골반의 우회전을 만드는 패턴으로 고정을 많이 시킬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 자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구분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지금 무릎 내측에 힘줄이 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거의발이고 근데 인대 내측 측부 인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인대 아시죠? 전방 십자인대 아시죠? 전방 십자인대랑 내측 측부인대랑 안쪽 반월상 연골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로 나가면 셋이 같이 나가요.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걔네들도 비틀어진 밀림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밀림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못 잡으면은 이제 손상이 입을 수 있고 또 되게 오래 쉬어야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트레이닝은 받아본 적은 있으실까요? 뭐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뭐 한번 운동을 하신 적이 있거나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정을 세웠잖아요. 아, 골반의 우회전 패턴 때문에 내측의 회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위쪽까지 번지면서 결국 팔의 가동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골반의 가동성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자, 머리 위쪽, 다리 아래쪽 천장 보고 누워보세요. 자, 우선은 볼 거예요. 상처가 다이빙 뜨다가 상처 난 거죠? 네, 이거 되게. 자, 일단 같이 좀 볼까요? 아내분도? 보면은 골반이 있고요. 골반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봐요. 올라가면은 몸이 어디로 좀 한쪽 쏠려 있죠. 밑에서 봤을 때. 밑에서 다리는 여기 있는데 상체가 졸로 우측 가 있죠. 그리고 아래서 보면 우측 어깨가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아까 좀 튀어나왔으면 보면은 왼쪽보다 우측 어깨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쪽으로 밀고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내분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가서 직접. 우측, 왼쪽 만져보고. 우측이 좀 더 올라와 있죠. 그죠? 네, 올라와 있어요.
자, 지금 거 잘 기억해 놓고, 자, 일어나서 다시 보자고요. 네. 무릎 뒤로 구부리고, 구부려 펴다. 지금 좀 저항이 좀 달라진 느낌이 나죠? 근데 무릎이 너무 흔들려요. 자, 이렇게 하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이 많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안쪽으로 말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운동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네. 텐션을 풀어놓고 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발로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유철님 어때요? 말이 잖아요. 흔들리고 이렇게 잘 못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잡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잡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골반에서 골반 평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정면 보고.